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여행 중 캐리어 바퀴 하나가 고장나서 여행자 보험을 통해 고치고 보상까지 받았던 후기 영상입니다. 여행자 보험 평소에 쓸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행 가실 일 있으면 참고하세요. 이번에 여행하는 동안에 캐리어가 유독 잘 안 끌리고 무거웠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바퀴 하나가 고장난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행 중간에 파손 사실을 그 계약한 보험사인 마이뱅크에 메일로 전달을 했습니다. 여러 후기를 보니까 여행 중간에 메일을 보내놔야 여행 중 캐리어가 파손된 걸 증빙하기 좋다 하더라고요. 메일을 보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처리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. 보상의 종류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행이 끝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 1층에 있는 수리센터를 찾아갔습니다. 인천공항 2터미널은 지하 1층에 수리센터가 있는데 도착해서 내려가면 바로 보여서 찾기 어렵진 않았습니다. 바퀴는 하나가 고장나도 전체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는 총 16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보험 청구한다고 하니까 개인카드로 결제를 먼저 하게 했습니다. 수리는 30분 정도 지나니까 깔끔하게 완료가 됐습니다. 바퀴가 엄청 슝 간다, 슝 가. 너무 좋아. 진짜 좋네, 이거. 괜히 물에 탄 바퀴가 아니네. 하나도 안 힘들어. 그러니까 아니 여행에서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네. 바퀴가 빡셌네. 이게 총 16만원이고 영수증 나오는 것만 잘 처리하면 문제 없겠다. 이렇게 개인 돈으로 수리를 하고 나서 수리하면서 받은 서류를 메일로 전달을 하면은 이렇게 마이뱅크는 DB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가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. 그럼 자기부담금 1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. 참 쉽죠? 그럼 안녕히 계세요. ...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들 여행자 보험 할지 말지 고민한다면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.